하나님 말씀 어, 마가복음 9장 25절 <laughs> 마가복음 9장 25절에부터 29절까지 한목한 아,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메 귀신이 소리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고 에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나서느니라 집에 들어가메 시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리시되 기도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믿음과 기도란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laughs> 어,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믿음 회복입니다. 아, 믿음 회복 이 본문 똑같은 본문에 여기 나오는 본문에는 아이가 이제 귀신 들렸는데. 귀신 들렸는데, 아, 보면 18절, 19절에 보니까 귀신이 어디서 그를 잡으면 거꾸려져 거품을 흘리며 일을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했으나 그들이 능이하지 못하더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와 너희에게 참으리그들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심에 믿음이 없는 세대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 마태복음 17장 19절에서 20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너희가 어, 마태복음 19장 보면 17장 17장 19절에서 20절에도 보면 이때 제자들이 종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리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가 뭐라고요? 에? 믿음이 없어서. <laughs> 그다음에 또한 가지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없느니라 하시니라 두 가지입니다. 믿음과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귀신을 못 찾아 <laughs> 요아 그래서 이첫 번째로 기억하게 되고 싶은 게 뭐냐면 믿음 회복입니다. 믿음 회복. 아, 데이 어떤 믿음이냐가 중요하죠. 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이초성 무사 님이라든가, 요 앞에 이초성 무사님이라든가 신비, 주, 신비는 괜찮지만 신비주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어, 그, 이 사실, 이, 그 여자아이의 귀신들린 그 문제의 원인이 뭐죠? 어, 근본 문제입니다. 근본 문제, 아 창세기 삼장 문제입니다. 어, 그 어제도 캠프 나갔는데 그 70대 되시는 분인데 이제 그어 이렇게 임, 김포 쪽에 임대 아파트 쪽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음 70대 되시는 분인데 사람이 참 괜찮으시더라고요. 근데 종교란 종교를 이렇게 불교를 30년째 다니고 있다 그래서 그아 근데 뭔지 뭐, 뭐 부처님이 예수님보다 엄청 빨리 오셨다고. 빨리 오신 게 무슨 상관이냐?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계셨다는데, 뭐 알아 들으시죠. 근데 보니까, 20년 전부터 혼자 사시더라. 혼자 사셨대요. 이렇게 아내하고, 이제 이혼하고, 이렇게 혼자 사셨는데, 뭐 자녀들은 자녀들하고는 왕래를 하는 것 같아요. 자녀들은 결혼해서 명절 때는 오는다 그러는데, 아, 그리고 뭐 사람이 그신민성이 있는 얘긴지 모르지만, 뭐 자기 기술자였기 때문에 돈을 이렇게 좀 매덕 벌었었는, 모아놨었는데. 그 어려운 사람을 뭐 도와줬는데, 뭐그 사람이 도움받고 나서는 내가 볼때 여자, 여자한테 도와줬는지 모르겠지만, 자세히 모르겠어요. 그 돈을 도움, 도움받고서 아예 이제 뒤를 돌아보지도 않고, 뭐 그렇게 자기를 이렇게 찾지도 않더라 실으로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무슨 얘기를 제가 했냐면, 이제 그래서 이 구원의 길을 이렇게 그렸어요. 구원의 길을 그렸는데 나이 드신 분들이나 뭐 보면 사연 없는 사람이 없어요. 어, 사연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래서 영접은 안 하고 어떻게 두 주인을 선별할수 있냐 그러길래 어, 이렇게 백일동 구백1호 어, 이름 적고 전화번호 적고 어, 제가 이제 제 얘기도 좀 하고 얘기했더니 마음은 여었더라고 그래서 그 지역 사역자에게 이, 이제 그 주소지를 줬는데요. 어, 결국 이 기신들린 여자 아이도 아니 남자 아이도 사실은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믿음이나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가 믿음이 없어서 거치지 못했다 그러는데 어떤 믿음이라면 여러분이 잘하는 것처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 그 믿음도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 속에 이 구원 완전히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처럼. 우리에게 구원자로 오셨다는 이 믿음. 아들 라오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이름을 구원자. 저희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 그리고 마태복음 16장에 말하는 것처럼 이 그리스도께서 삼 저주를 해결하셨다는 믿음.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3절에 말하는 것처럼 임마누엘로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는 믿음. 아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는 믿음. 근데 이 믿음은 우리가 고백을 신앙고백을 하잖아요. 우리가 우리가 뭐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예원교회와 다락방에서는 신앙고백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 사단의 권세를 해결, 사단의 권세를 꺾으시고 원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귀를 열어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반석이라 음부의 권세가 이지 못하니라.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줬다. 신무과 권세를 주셨다. 이거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그데 막상 이제 우리가 문제가 오면 문제가 오거나, 이제 이제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컨닝을 하도 많이 해 가지고, 컨닝이라는 게 무슨 컨닝이냐 면 이제 뭐 오픈북, 우리 시험 볼 때도 오픈북으로 보는 것처럼. 예, 이제는 하도 여러분이 하도 이렇게 컨닝을 해가지고 내게 문제가 있어도 예수은 모든 문제 해결자다 이렇게 얘기를 고백을 하잖아요. 전에는 초창기 때는 내게 문제가 있으니까 내게 문제가 창세기 3장에 문제가 너무 많으니까 예수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해도 아, 아닌데요. 그랬는데 지금은 내가 문제 엄청 많아도 예수는 무조건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대답을 하잖아요. 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예,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누림 또 내지는 이, 이 그리스도를 이 모든 문제 결제라는이 누림과 사실 치유와 오늘 이 귀신을 목적은 아니지만 이 귀신을 내어 쫓는 이 권세를 사용하지 못하는 게 문제라는 거죠. 어떤 문제가 와도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이 예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창세기 3장에서 해방을 받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에 오는 게 있습니다. 구원 다음에 오는 게 뭘까요? 뭘까요? 예, 치유입니다. 치유. 그게 이제 기존께서는 성화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여기서까지도 오늘 본문 말씀처럼 치유 받으면 되, 이 고치면 되는데 이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모든 문제 결제하는 로마서 8장 1절, 2절에도 재화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고,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무수한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데, 우리는 여전히 두렵고,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어렸을 때 받은 상처로 인해서, 그리고 어그 문제가 오고, 제가 토요일 날 오후에 꼭 시간 날때 우리 교회 이제 집사님들이 축구 이렇게 해요. 했는데, 이제 저번에 한 번. 딱 아, 그랬지. 내가 항상 그런 걸안 했는데, 지지난주에 이제 그 페널킥이 있어가지고 제가 감독 주사님이 목사님 차시라고, 항상 제가 대빵이니까 뭐 차라리 그러거든요. 그걸 못 넣었어요. 그러더니 요번 주에도 이제 그 4시, 6시에 축제축 이제 하는데, 이제 페널킥을 우리가 얻었는데, 아, 이 감독이 사님이 시험 들게 목사님은 이제 드라마가 생겼다고, 골못넣는 드라마가 생겼다고, 차지 말라 그러더라고. 히히... 트라마기 뭔뭐 트라마요? 지난주만 못 놨죠. 아 지난주만 못었다니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사실은 모든 문제를 잘 하지만 끊임없이 오는 이 사단의 세력과 우리의 불신앙과 우리의 창세기 3장과 그리고 우리의 우울증과 조울증과 공황장애로 오는 이 문제를 올이올때 신앙 고백을 해되는데 이게 잘안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고린도후서 구장, 구장 말씀처럼 그리할지라도 사단의 가시가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그 믿음이 절대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초월이 되든지 치유가 되든지 치유가 안 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믿음이 100% 확신 가운데 말마다 누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보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19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려 그를 내게 데리러 오라 하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잖아요.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아닌 이상은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 달라고 기도하라고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라는 사실, 인생 모든 문제 결제라는 사실을 날마다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이걸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처럼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잖아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구원이라는 단어는 천국과는 구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 상태서부터, 불신자 상태로부터 완전 구원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전에는 우리가 그랬잖아요. 천국 가는 것만 구원으로 생각했잖아요. 허무와 죄로 죽었고 지금 이 세상 풍속 가운데 이 사단에게 눌렸던 거하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그곳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 혹시라도 잘못되지 않을까? 혹시라도 실패하지 않을까? 혹시라도 이 우울증이 나를 잡지 않을까? 이 모든 문제로부터 이 구원이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미련한 거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러잖아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1장 3절 말씀처럼 나의 잠재의식과 무의식 속에 있는 상한 마음 치유되게 해주시고 포로되는 곳에 자유를 갇힌 곳에 노임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의 틀에 갇혀 있고 노, 우리 이 포로 되는 게 있잖아요 생각에. 저는 요즘 혼자 있는 게 이상하게 싫더라고요. 그렇게 좋았어요 혼자 있는 게. 20년, 25년 동안 혼자 있는 게 너무 좋아요. 이금이 없어도 너무 좋고 이금이가 저희 집 사람이거든요. 근데 요즘은 왜 예, 왜요 왜? 근데 요즘은 이상하게 좀 월요일 날 이게 혼자 있는 게 싫더라고요. 그것도 치유받아야 돼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 갇힌 자에게 노임을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누가 보면 10장 19절에 보면 뱀과 정갈과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분명히 줬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임하면 귀신이 쫓아가잖아요 마태복 12장 28절 말씀처럼 목사만 귀신을 내 쫓았습니까? 모든 신자가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명령하면 귀신이 나갈 수 있고 사단은 결벽되잖아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다 보면 약한 것을 고칠 수 있는 권능을 주셨다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소개하면 복음을 전하면 그리스도 저는 요즘 보니까 이상하게 이렇게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그런 분들이 붙대. 그러니까 마태복음 10장 1절에다 보면 예수께서 그 계속 이야기하면 치유 된다니까요. 자 시간 없어요. 이제 3분 남았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꼭 기억해서 우리가 꼭 기도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 100% 있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믿음 100% 없어요. 믿음 100% 있으면 제가 뭐 걱정할 게 있습니까? 염려할 게 있습니까? 죽어도 괜찮고 살아도 괜찮고 아파도 괜찮고 문제 와도 괜찮은데 믿음이 없는 결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못 누리는 결과로 두려움과 문제와 갈등이 있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로 기도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의 비밀. 기도의 비밀을 모르는 거라. 중원봉헌하는 거죠. 기도할 때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성삼미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예리미야 33장 1절에서 3절 말씀처럼 크고 놀라운 비밀을 가르쳐 주시고 열1기야 19장 35절에 보니까 보이지 않지만 주의 사자 한 명이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쳐주겠습니까? 싸우지 말고, 그냥 기도해버리세요. 남편한테 잔소리 하지 말고, 그냥 기도해버리라니까. 하나님 입을 먹어 아주 시시 없어서 그렇게 이겁니다. 기도의 확신! 지역의 구역의 식구들 말안 들으면 기도하시라니까. 그래서 캠프 나가기 전에 뭘 기도해 우리가? 흑암을 결박하잖아요. 11기와 20장 1절에 육지해보니까 히스기아가 병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그 중심과 그 사명이 있길래 15년을 연장시켜 주셨잖아요. 저는 어떨 때 한번 밤새도록 기도해 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한 시간 하다 보면 좋아요. 정말 하룻밤을 기도해 보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뜻이라면. 지금 우리 이번 주에 새삼의 초청 주일 있잖아요. 불신자를 놓고 정말 기도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그러면 하나님 알아서 하는 거죠. 그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마태복음 9장 6절에서 절시 없습니다. 마태복음 9장 6절이 절 보니까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내가 자꾸 시험에 들지 않도록 악에서 다시 말하면 사단에서 사단이 결박되도록 이렇게 기도하면 그대로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 그리스의 이름이 높아지도록 기도하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고 불신앙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이란 말은 불신앙이거든요. 사단이 가다주는 불신앙에 빠지 않록 속지 않도록 그리고 악한 사단에서 속지 않도록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신다는 거죠. 기도의 비밀을 여러분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성령 충만이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 받고 성령 충만이 뭡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은 두 가지로 나타나요. 하나는 전도할 때는 흑암과 불신앙이 꺾이는 기도가 그 충만으로 나타나고 하나는 성령 충만이 내 안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평안함이 성령 충만 한다고 막 뛰는 게 아니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가 복음을 누리는 것이 촥 나타나는데 그게 잘안 되셔도 기도할 때그게 나타난다니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도 결박들뿐만 아니라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믿음만 있다면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했다는 믿음만 있다면 또 그것이 사실적으로 체험한다면 이 땅에 문제될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사단에게 속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비밀만 누린다면, 깊은 기도, 정식 기도, 무시 기도, 안지나서나 기도 하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불신앙으로부터 사단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근무하고 있는 직장이든 어디든 간에 여리고 성의를 할지라도, 저를 직장에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10년 근무하면은, 5년 근무하면 반드시 복음 받을 자가 붙습니다. 아멘 안 하시는데 저남 집사님 한분한 있는 날 아멘 안 하시. 결론입니다. 이제 이번 주의 마지막 초청 주일입니다. 기대되지 않아요? 아나 혼자만 그런구나. 따라해보세요. 따라 아침이지만 따라 따라해보세요. 따라해보세요. 전도가 너무 좋다. 캠프가 너무 좋다 좋죠? 이거 안 하게 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여러분. 캠프 못 나가게 했으면 캠프 나오지 말라고 했으면 어떡할 뻔했나 현장에서 불신자 상태 에 보지 못하게 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그리고 복음의 중요성을 현장에서 깨닫잖아요 현장에서 불신자 만나면서 인생 스토리를 들으면서 창세기 3장 보잖아요 오늘 여기 있는 것처럼 믿음이 없는 거 보잖아요. 그래서 나는 지역에서 항상 그래요. 모일 때 어, 전, 지역장님이 전도 못 나오게 했으면 전 선생님이 전도 못 나오게 했으면 어떡할 뻔했지? 어, 캠프가 기다려지는데 어, 전도가 너무 좋아. 어, 시간 너무 지났네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있고 기도가 있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교수님으로 추원합니다.